기치법문은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 시간은 할렐루야 라는 제목 속에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리라.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리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다. 이것이 시편 1편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이지. 이렇게 시작했던 시편은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본문 시편 150편 6절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라고 그 끝을 맺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시편은 총 150편으로 1권에서 5권까지로 이렇게 분리되어져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점점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이 복된 자의 삶의 정의를 내린 시편이 마지막 결론, 최종적인 시편의 결론에서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지. 이렇게 마감맺고 있는 결론 부분에 그 전반적인 시편의 흐름을 보면 곡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끝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편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고난 때에, 관란 때에, 그들의 삶이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대부분 그 어려운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들로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우리의 인생에 형통할 때만 아니라 고난의 여정 속에서도 환난의 여정 속에서도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시편 전반적인 결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성령님의 외침이죠.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삶은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고 이 주의 종이 소명장으로 다가왔던 이사야 43장 21절은 바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의 창조의 목적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읽어보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인생이 창조자의 손에 의하여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에요. 나갈 방향. 그래, 인간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오늘날은
100세 시대지만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 큰 그 굴곡의 여정, 희로애락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된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목적을 분명하게 인지하시면서 여러분 오늘의 우리에게 다가온 말씀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이제 깊이 강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시편 150편은 너무나 우리에게 찬양의 삶의 이유 그리고 어떻게 어디서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1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찬양하는 자의 삶의 장소를 제시하고 있죠. 그렇죠? 다시 한번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 어디서 찬양하라고요? 성소에서 찬양하라고. 여러분,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지. 하나님의 성소에서 찬양을 받으실 분 되어지면 성경은 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시편 9편 11절에서는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또 시편 48편 1절에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또 시편 135편 21절에서는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분명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되어지는 그 장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로 나가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적인 부분을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즉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예배라고 표현하면서 성도들의 모여 예배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그 자유 대한민국이 탄생된 이후에 그 어떤 정부에서도 심지어 6.25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한국교회가 오늘날 코로나라는 민명 아래 방역이라는 민명 아래 교회의 예배가 비대면 예배하면서 숫자를 정부가 정해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이런 수에 의해서 드리라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정책은 있어서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이제 그 보건복지부에서 아마도 이런 발표를 내렸나 봐요. 101명 되는 교회는
99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1100명 되는 교회는 이 얘기는 99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이제서야 그 성도들의 모임의 확대성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도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하여서 볼 때에 그 자체도 만족할 수 없지만 이제 제대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타협하되 슬슬 손을 풀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출애굽기 8장의 출애굽과 바로와의 관계 속에 그 타협점, 그 말씀이 묵상되어지는데요. 출애굽기 8장 26절로부터 27절은 파리제앙, 피게이파, 넷째 제앙이죠. 파리제앙이 있은 뒤에 바로가 이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8장 2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6절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얘기 드려야겠어. 그들이 그 공중권세에 잡은 애굽의 바로왕이 예배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드려라 저렇게 드려라 어린아이들만 장정들만 가서 드려라 여인네와 어린아이는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피게이파 또 우매 흑장 열 가지 재앙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모세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가나안 땅을 출애굽을 고집하며 타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갑니다. 아멘. 이것이 성도들의 야성이에요. 이것이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목회자들의 거룩한 말씀에 근거한 야성이에요.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얘네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목적에 따라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호흡에 그 결론되어지는 부분이지 정치인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떤 단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예배를 이렇게 드렸다 저렇게 드렸다 어떤 장소에서 어떤 수로 드리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한국교회 아직까지도 말씀으로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너무나 슬픈 얘기예요. 그러나 참으로 그 가운데서 그렇게 끝없이 그 정책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압력을 넣는 작금의 현실 속에서 믿음에 깨어있는 교회가 믿음에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예배만큼 뺏길 수 없다만큼 성도들의 이 기도 모임은 뺏길 수 없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임만큼을 뺏길 수 없다라는 만큼 그렇게 다가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열심히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듯이 오늘날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끼어있는 성도들이 당국을 향하여서 정부를 향하여서 해당 그 부처를 향하여서 끝없이 다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당신들의 행위가 부당하다라고
거룩한 약속으로 이렇게 나갔을 때에 점점 이들이 이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또 하나의 작은 승리지요. 그러나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거룩한 영적인 야성이 회복되도록, 주의 종들이 거룩한 야성이 회복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1절 하반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 다시 한번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문자적인 장소로 찬양의 장소가 성소라고 표현되어지기도 하지만 이 성소의 거룩한 영적인 의미는 바로 레키아, 바로 하늘의 확대, 즉 이야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까지도 확대되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은 하늘 궁창에서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성도들의 예배는 이 성도들이 모여서 장소적으로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편만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도 찬양하며 사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2절, 왜 주를 찬양해야 되는지를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 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맞습니까? 성경은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을 제가 찾아서 읽어보면 바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지요. 하나님의 존재성. 여러분, 6장 3, 출애굽기 6장 3절 있습니다. 시작. 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던 그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신음하고 그들의 애굽으로부터 압제를 당할 때에 저들의 신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저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드디어 그들의 선진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시행하되 어떤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킨다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시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5절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느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를 건지며 평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를 속량하여. 아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개입하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도 말씀에 근거하여 약속에 근거하여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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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더군다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흘리신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을 그대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해야 될 목적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찬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은 변질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러나 성가대라든지 아니면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찬양의 목적이 흐려질 때가 많아요. 왜? 즉 찬양을 발표 개념으로 다가가다 보니 창조의 목적 대신 우리에게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이 찬양을 받으실 영광을 받으실 분으로서 그 자리에 발표하는 내가, 지휘하는 내가, 연주하는 내가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4살 때부터 어머니의 손 따라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보면 희한하게요, 그 교회 내에서도 반주를 잘하고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이렇게 교만한지 몰라요. 희한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반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가대에 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에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에요. 찬양의 목적이에요. 내가 거기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조금 주변 아니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찬양을 너무 은혜스럽게 잘해 라고 한다면서 우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받으셔야 될 찬양의 삶이랍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까? 3절로부터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풍소로 찬양할지어다. 큰소리라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라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참 다양한 악기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요. 그렇죠?
관악기로 나팔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현악기로서 비파와 수금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타악기로 소고가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다양한 악기의 종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등장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악기를 가만히 구분해 보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했던 악기가 유일한 악기들이 있는가 하면 당시에 이방인들도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춤을 추며 노래하며 축제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의 문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 사용했던 악기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쓰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제 학창시절 때에요. 교회에서 이 통기타를 치면서 복음송을 막 부르면 장로님들한테 야단 맞았어요. 그 시대는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를 이제 가르쳤던 목회자는 굉장히 보수적인 목사님이셨는데요. 장로교단 중에서 합동측 교회를 다녔는데, 그리고 뭐 일제강점기 때나 6.25 전쟁 때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 생손톱을 뽑으면서까지 고문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냐 했던 목사님이셨어요. 6.25 전쟁 때에요. 이 공산당으로부터 코에, 여러분 고춧가루를 탄 물을 코에 붓고 고문할 때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했던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런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건 피아노도요, 풍금은 사용해도 괜찮아요. 풍금 오르간 그거는 사용해도, 피아노도 이게 이 재즈 문화, 미국의 이게 재즈 문화, 카페 문화, 이거 그 어떤 술집 문화 속에서 사용했던 악기라고 그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면서 다가왔던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의 어떤 뭐 성경의 잘못된 해석을 지적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과거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악기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악기로 그 대상을 무엇을 찬양하는, 무엇을 노래하느냐, 무엇을 멜로디하느냐, 무엇을 리듬화하느냐,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모든 악기를 통하여서, 심지어 내 목소리를 통하여서, 심지어 내 몸짓을 통하여서, 심지어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재능을 주셨다면 그걸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몸짓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사를 받았다면 그 몸짓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목소리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지. 그래서 그 악기가 어떤 악기,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일지 몰라도 그 모든 존재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힘써 찬양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견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많이 좀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대중 가요, 대중 가수들 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닐지라도 세상의 이성과의 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사랑을 노래하는 이 노래일지라도 그 관계 속에서 사랑과의 이별을 노래하는 노래일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그들은 노래를 부를 때 흥이 다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감성, 그들의 감정이 다 거기에 몰입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찬양하시며 나에게 지혜와 나에게 구원과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기나 말똥 말똥 감정도 표현도 가사의 의미도 묻히지 않냐고 형식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인 상징인 법궤가 들어온다 할 때에 찬양하되 힘써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게 너무나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비록 그의 아내가 그 행위가 왕으로서 마땅치 않습니다라고 조롱하며 비아냥거렸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때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결론입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은 여러분 생명 있는 자들 호흡하는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생명 있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호흡하는 자들입니다. 이 호흡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어졌고 이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벗어나는 그날 우리의 육체가 벗어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그때, 그 이후에 영혼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힘써 내일도 힘써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성도